한여름의 낭만을 찾아 감성 캠핑에 나섰던 박신혜와 박세요. 잊지 못할 순간들로 채워나간 그녀들의 지난 감성 캠핑 스토리. 최고야 최고. 눈부신 자연 속에서 누렸던 수많은 추억들을 가슴에 소중히 담고 오늘 그녀들이 펼친 마지막 캠핑 스토리. 단짝 캠퍼들을 초대해 감성 넘치는 글램핑 페스티벌을 펼치다. 별이 빛나는 여름밤, 낭만 가득 어쿠스틱 공연까지 함께한 박신혜 박세영의 마지막 캠핑 스토리. 포토 캠핑 로그 하나 둘 셋. 언니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나 봐. 비가 엄청 내리다가 지금 그쳤어. 맞아. 아기자기. 젊음의 거리 홍대에 있는 예쁜 디저트 카페를 찾은 우리 두 사람.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희가 저희처럼 이제 단짝 친구인 캠퍼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감성 글램핑 페스티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저희가 또 주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 뭘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곳에 왔어요. 서른 팀의 절친을 초대하기로 한 글램핑 페스티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우리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캠퍼들 초대해서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어디 그런 행사라든지 이렇게 가면 꼭 포토월 같은 거? 뭐 그런 거 꾸며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어때? 우리가 그때 텐트에 막 걸어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 그리고 왜 우리 맨 처음에 어반 캠핑 했을 때 용희 감독님께서 갈랜드 이거 주셨잖아. 걷는 거. 본인들이 또 자기 텐트를 꾸밀 수 있게 그런 아이템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좋지. 우리가 똑같이 선물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한테도 사진도 찍어보고 거기다도 걸어보고 하라고. 이제 캠핑 가서 저녁 먹기 전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접 놀면서 배고프면 가서 잠깐씩 집어먹을 수 있게 핑거푸드 같은 거를 마련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글램핑 페스티벌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 핑거푸드를 대접하기로 한 언니와 나. 우선 메뉴 선정을 위해 달콤한 시식에 들어갔어. 맛있다.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를 단번에 사로잡은 건 바로 바닐라 향을 듬뿍 머금은 크렘 브릴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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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네. 먹어본 크렘 브릴레. 네. 너무 맛있었어요. 누구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프랑스의 전통 디저트 크렘 브릴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과일을 살포시 올려주면 바닐라 푸딩의 속살이 매혹적인 크렘 브릴레 완성.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맛도 정말 환상. 페스티벌 손님들에게도 이 달콤함을 그대로 나눠드려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글램핑 페스티벌. 자, 이제 떠나볼까? 감성 캠퍼 박신혜와 박세요. 글램핑 페스티벌을 위해 싱그러운 자연 속으로 떠나다. 90명의 단짝 캠퍼들과 함께 펼칠 마지막 감성 캠핑 스토리. 낭만 가득한 한여름밤의 축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글램핑 페스티벌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우리의 마지막 캠핑 스팟. 드디어 도착. 날씨가 좋아요. 네, 제 옆자리 허전하죠? 아무도 없죠? 네, 오늘 세연이 아주 급하게 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요새 세연이 또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오늘이 세연이의 생일이에요. 오늘이 실제로.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캠핑장도 먼저 좀 꾸미고 손님 맞이도 좀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님도 맞이하고 세영 언니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바람과 산내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캠핑 스팟. 이곳에서 우리가 초대한 절친들과 함께 낭만적인 축제를 펼칠 거야. 여기 안에 안 열려있네. 넓고 또 맨바닥에 누우면 자갈밭이라 다 아플까봐 돌밭이어서 이렇게 매트 준비되어 있고 제대로 세워놨어야지.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우리의 페스티벌 현장. 낭만 가득한 어쿠스틱 공연이 펼쳐질 무대 준비도 끝나가고 시원한 칵테일을 제공할 근사한 바까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도 마련해놨어. 오늘 정말 근사한 하루가 될 것 같지 않아?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해주실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또 이제 감성 캠핑 로그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도 이제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필름하고 포토 앨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첫 차에 그 세영 언니한테 썼던 편지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앨범 넣고 우리의 초대에 흔쾌히 달려와주신 손님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선물까지 준비했어. 참가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공연도 보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어딨어.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포장까지 완료. 짜라잔 끝! 텐트에 놓인 깜짝 선물에 놀랄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세영 언니의 깜짝 생일 파티. 놀래기나 할 것 같은데 울진 않을 것 같아. 왠지. 평소 남 앞에선 잘 울지 않는 세영 언니. 그래도 기뻐할 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나의 서프라이즈 선물. 초대 손님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펼칠 거니까 모두 기대해. 자, 드디어 하나 둘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 우리의 초대에 먼 곳까지 달려와준 고마운 분들. 오늘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봐요. 그리고 늦게 도착한 분들을 위해 직접 캠핑카로 마중을 나간 친절한 신혜 씨. 아우. 아, 네. 대성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희 박신혜 박세영의 포토 캠핑 로그에 참가하신 분들이신가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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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가야겠구나. 저희 오늘 글램핑 페스티벌에 오신 거 일단 너무 환영합니다. 네, 하시죠. 네. 세영 언니의 빈자리까지 가득 메워준 오늘의 감성 가득한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 우리 캠핑장 도착했어요. 네. 어때요? 아,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넓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셔도 돼요, 그런 얘기. 자, 21번. 20번. 여기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선물이에요. 한번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네.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는 마음씨 고운 우리의 친구들.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내 마음도 어느새 사라지고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이 기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그런 게 아닐까? 오늘 즐거운 캠핑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저쪽은 지금 저희처럼 되게 비슷하게 사진 엄청 꾸며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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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희가 선물한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세요.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걸고.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예지요, 예지.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원래 잘 이런 걸 꾸미는 친구구나. 오늘 이렇게 캠핑 와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처음 여행 같이 친구들이랑 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캠핑 로그 기념 깃발인데, 네.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꾸미는데 사용해주세요. 네. 네, 오늘 캠핑 재밌게 하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 제각각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한 친구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곳에서 오랫동안 되새길 수 있는 추억들을 한가득 담아가길 바랄게요. 그나저나 내 짝꿍 세영 언니는 대체 언제 오는 거지? 그림이 왔어요. 그릴레가 왔어요. 오늘 와주신 캠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짜라짠짠 하고 준비를 했죠.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저 혼자 나눠줘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지금 좀 비도 내려가지고 빨리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때 내 레이더망에 딱 걸린 지각생 세영 언니. 아, 세영 씨,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빨리. 아, 네. 나 혼자 오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아, 빨리 웨이케이션. 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지금부터라도 왔으니까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캠핑을 즐기면서 또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디저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셔서 어찌나 다행인지 덕분에 우리 모두 더 달달해진 것 같아. 다시 둘이 된 우리 캠핑존에서 즐거운 둘만의 추억도 쌓고 오늘을 함께할 친구들도 자신만의 색깔로 감성 캠핑 스토리를 채워가고 있어. 사진이 이렇게나 많이 찍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엄청 많이 찍었나 봐. 사진이 엄청나. 진짜 많다. 이거 봐, 이 안에도 있어. 여기도. 아, 여긴 다 하얗게 나온 것 사진들이네. 누가 찍었어? 그거 다 언니가 첫해 날린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세훈 씨도 잘 찍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보실래요? 사람 없는 거. 진짜 잘 나왔죠, 이거. 제가 생각해도 나왔어. 언니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나는 텐트 쳤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맞아, 나도 참 텐트 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게 진짜? 처음 치는 건데 너무 재밌었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와. 우리 집중을 하고. 그때 한번 무너졌었잖아. 우리 둘 다 진짜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러지 마. 이거 이러지 마.
나 원숙이 탄 거. 그래, 맞아.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추억을 여기에 한 번 다 걸어서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볼 수 있게 그럴까? 꾸며볼까? 어디야 한번 걸어볼까? 어, 이거 민영이가 나 이거 나 민영이가 나 찍어준 것도 있는데 이거 두 개 붙이면 우리 이어지는 거 알아? 진짜? 이렇게 맞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짠. 따로따로 운전을 했는데 친구가 찍어줬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를 같이 한 것처럼 보고 있나? 나왔어요. 민지 민영. 그때 요트 탔을 때는 정말 우리 재밌게 놀아야 하고 딱 갔는데 정말 다섯 명이 하나가 됐어. 그 시간. 맞아, 너무 신나가지고. 무슨 사진전 여는 것 같아, 우리.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순간들.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지? 뜨거웠던 태양이 저물고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바비큐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 맛있어? 귀여우냐? 어느새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즐겁게 어우러진 시간. 이런 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겠지?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뜨거운 밤을 낭만으로 물들인 스페셜 공연이 시작됐어. 한여름 밤의 콘서트. 지금부터 함께 즐겨볼까? 자, 안녕하세요. 박신혜. 박세영의 포토 캠핑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정말 평생 기억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여름밤을 달달하게 물들일 감성 넘치는 공연을 네, 펼치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네, 저는 특히 첫 번째 무대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예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다 아시죠, 누군지? 네, 바로 제 옆에 계신 신혜 씨가 꾸며주실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예뻤죠? 아우, 창피해라. 네. 이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요. 다음 아티스트를 저희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목소리가요, 녹아요.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과 그대와 돌아가는 이 시계 바늘 어쩌면 이 모든 낯설음이고 우릴 헤어지게 하는 걸 미워가는 이 시간 속에 그대를 보는 것도 또 마지막인 카페엔 커져가는 이 BGM 속에 기타 소리만 울려퍼져 기타 소리만 울려퍼져 아우 비가
하지만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과 그대와 돌아가는 이 시계판을 어쩌면 이 모든 낯설음이 곧 우리 헤어지게 하는 걸 내려가는 이 시간 속에 그대를 보는 것도 또 마지막이다 팬 커져가는 이 BGM 속에 기타 소리만 울려 퍼져 기타 소리만 울려 퍼져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라는 팀이고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인 순간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아주 많이 빨리 달릴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여길 때 또는 모든 것이 처음 같을 때 가장 좋은 말로 건넬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잊지 언제나 먼저 가는 사람과 조금 느린 걸음을 걷는 이와 대답하지 않을 사람들의 불행을 피할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자,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영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여러분들 진짜 축하해 주셨어요. 오늘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앞에 보여요? 생일 축하해, 사랑하고 축복해. 네, 근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네 이렇게 꾸며봤어요. 너무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 정말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죄송했거든요. 늦게 참석을 해서. 커녕. 네. 이런 이벤트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26살 생일이 정말, 정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이 비 정말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가 참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같지 않아? 비가 더 내려서 빗소리에 더 내 감성 캠핑이잖아요. 더 감성에 젖은 그런 느낌? 맞아요. 약간 저의 감성이 깨어난 것 같아요. 우리 늘 이제 마지막은 늘 우리의 사진을 가는데 걸면서 마무리했잖아. 오늘 것까지. 오늘 것까지. 그럼 우리 오늘 이거 두 장 걸면서 마무리를 할까? 마지막 갑자기 걸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근데 나 오늘 이상해. 박수 울어라! 박수 운다! 아 진짜 많다 우리의 추억이. 안녕 고생했다. 야 오늘 진짜. 응? 아유 진짜 고생했다. 나 기특해 쓸 때. 아 고마워. 안녕. 안녕.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 변치 않길 바라며 또 만나. 이젠 당신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네, 감사합니다.